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 유료 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30일을 밝혔습니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지자 이들은 스스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과 닉네임 정보를 대조해 유료 회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용을 받아 조 씨의 범죄 수익과 유료 회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운영한 대화방에 참여한 텔레그램 이용자의 닉네임 1만 5천 건도 유료와 무료 이용자와 관계없이 파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한편 공범의 추가 신병 처리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